네. 네. 자, 그럼 바로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네. 네, 오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클로징 벨을 지켜주시는 재밌게 이끌어주고 계신 박재영 차장님. 네. 네. 오늘은 좀 저희가 웃으면서 아주 여유 있게 기대 좀 해봐도 되는 날이겠죠? 그럼요. 텐션 올리셔야죠. 오늘 올려도 되죠? 많이 올리셔야죠. 아. 나스닥이 7%가 올랐습니다. 나 코스닥 얼마 봅니까? 코스닥 아 이거 얼마? 너무 어려운데. 코스닥은 7%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안 된다? 이게 어제 미국이 올린... 미국이 뭐예요?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그 쇼커버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 다우는 3% 올랐고 나스닥은 7%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10% 올라서 아. 사실 오늘 만약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좋았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을 거고 그리고 뭐 2차전이나 이런 쪽도 중간선거 약간 불확실성 끝났으니까 좋을 거고 하면 또 이게 또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대형주들 막 엄청 이제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중소형주까지 이어질지는 오늘 분위기는 저는 굉장히 좋은데 네. 약간 그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하지 마. 가요. 아, 갈까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을 때 네. 거기 막 환호해도 안 되고 아, 안 좋을 때 계속 막 그 디프레스 돼 있어도 안 되는 건데 어제 이제 미국 증시 7% 오른 거는 다 아시다시피 CPI가 7.7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네. 원래는 이제 전망치는 7.9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잘 나온 거예요. 7.7이면. 그런데 연준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숫자는 2~3% 떼잖아요. 장기적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목표는 거죠. 네, 그리고 네. 하나 더 남았고 그리고 지금 막 이제 보면 반응들을 보면 이제 상승론자들 이 시장은 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상승론자랑 뭐 비관론자 나눠져 있는데 비관론자가 계속 득세하다가 이제 상승론자 거 봐라 이제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올리진 않을 것이다라는 건 반영되고 있어요. 어제 CPI가 이렇게 나오자마자 이게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bp 이게 지금 85%로 급등해버렸어요. 네. 이게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75, 52 뭐 반반씩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CPI가 7.7이 나오면서 50bp 인상 가능성이 85까지 올라갔고 네. FOMC 다음에 파월 의장이 약간 매파적인 기자회견을 하면서 최종 금리가 5%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페드와치에서는 내년에 5%에서 5.25 정도를 이제 최종 터미널 레이스로 보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4.75로. 4.75는 9월 달 FOMC 점도표에서 찍은 그 터미널 레이스 4.75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좀 과하게 긴축을 할 것이다 라고 우려했다가 그냥 채권 시장은 정상으로. 그러니까 FOMC에서 그 페드에서 연준 위원들이 우리 내년에 여기까지 올릴 거야라는 점도표 수준으로 내려온 거라서 네. 이걸 너무 설레발 떨면서 연준이 뭐 어떻게 해줄 거야 이렇게 반응하면 저는 안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몇 프로 오르냐고요? 오늘 3%. 3%? 어. 3%니까 3%라 3%. 아이 또 라임을 맞지.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라임을 맞추려고. 그래서 CPI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근원 CPI가 6.3이 나왔습니다. 근원 CPI가 지난달에 6.6이 나와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거든요. 올해 초보다도 더 올라서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건데 이제 6.3으로 떨어지고 전월비도 0.3%로 떨어졌습니다. 전월에 그러니까 9월 달에 전월 대비로 0.6% 올랐었는데 이게 0.3%로 떨어졌으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에너지 가격 떨어진 거, 원자재, 중고차, 의류, 의료 서비스 이게 전월 대비 하락을 했고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렌트비, 주거비가 좀 문제였어요. 이게 좀 장기적으로 시차, 그러니까 반영되는데 시차가 좀 걸리거든요. 주거비, 거주용 물가는 0.8% 상승해서 아직까지는 부담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내년 되면 좀 꺾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진로우 렌트 그 비용이 진로우에서 그 발표하는 렌트 비용이 8월부터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6개월 정도 시차를 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집값 꺾이면서 렌트비도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비스 물가가 정점을 확인했다. 거주비 포함한 서비스 물가가 0.5% 상승했거든요. 네. 전월에는 0.8%였는데 이게 많이 떨어지면서 서비스 물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말되면 정말 물가가 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내년에 2분기 정도 되면 인플레이션이 좀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올해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게 3월부터 그러니까 4월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년 2분기 되면 역기저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에너지 가격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게 신차 가격 많이 올라가는 거. 그런데 지금 사실 소비 심리가 많이 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신차 가격도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이제 물가가 좀 잡힐 것이다. 낙폭과대 기술주들이 굉장히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뭐 아마존,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다 급등을 했고요. 네. 최근에 막 죽을 쓰고 있던 테슬라도 어제 7% 반등이 나와서 시장에서는 고용 좋은데 물가까지 안정되면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크게 올랐다.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우리 시장에는 반도체 지수 올라간 거랑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107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한 이게 2% 빠진 거죠? 2-3% 네. 정도만 빠진 것 같아요. 네. 한 거의 110 뭐 이렇게 갔다가 110에서 110 이상에서 107까지 빠지는 거의 한 2.5-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달러가 약세로 전환할 때 우리 원화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우리 오늘 좀 그런 반응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5%는 갈 것 같아요. 5%. 나스닥 5%. 네. 나스닥이 아니고 우리나라. 아 코스닥. 네. 코스닥 5%. 5%. 저는 당황하시네. 5% 이상. 저는 5% 미만. 뭐 점심 내기. 뭐 얼마든지 저는 점심.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 지금. 5%입니다. 아유, 못 갈 네.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중간선거 영향도 좀 있었죠. 우리 업종에 사실 이게 중간선거가 거의 이제 뭐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공화당 공화당의 판정패. 패 정도. 판정패. 네, 판정패. 네. 뭐 조지아 그 어떻게 저는 미국을 잘 몰라서 조지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지아요? 네. 현재 상태에서는 뭐 민주당이 조금 우세한 거 아니에요? 네. 한 1% 네. 포인트 정도 네.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면 네. 이제 중간 선거의 영향은 오늘 이렇게 급등해 줘 버려서 거의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 전에 이제 공화당이 이기면 경기에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 업종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IRA에 딴지를 좀 걸 수 있어서 이런 우려감들이 사실 시장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선거 하는 당일 날 오후장에 태양광 이런 것들이 막 급등을 했어요 우리 시장에서. 그 전에 이제 공화당이 된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다가 민주당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됐다 IRA 이러면서 이제 태양광 쭉 올라왔다가 그 다음 날 뭐 또 조정받고 막 이랬었는데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팩트셋에 따르면 9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제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401개의 기업, S&P 500 중에 401개의 기업 중에 선거라는 단어를 언급한 기업은 18개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선거나 이런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이런 것 자체도 별 비중을 많이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선거를 네, 선거를 뭐 영향 비중 자체를 좀 크게 주지 않았고 중요한 게 공화당이 또 조지아를 이긴다라고 해서 공화당이 이제 상원을 다 먹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친환경이 되게 안 좋을 것이냐. 그것도 한번 팩트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건 뭐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글로벌 트렌드고 여기 보시면 미국의 주별 풍력 태양광 설치량을 보시면 가장 많은 데가 텍사스. 텍사스 지금 현재 이제 공화당이 네네네. 지금 이건 현재 기준은 그 이번 선거 기준은 아니고 지난 선거 기준인데 텍사스,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캔자스 이거 다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을 이제 잡고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음흠. 설치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대세를 걸으면서 이거 뭐 IRA 법안 폐지나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네.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어제 수급만 보더라도 어제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하기 전 수급만 보더라도 어제 외국인이 좀 팔았거든요. 네. 근데 뭘 팔았냐면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판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약간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그걸로 팔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1% 뭐 그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1% 이상 오르면서 이제 시세를 내고 있다. 네. 그러면 주도주는 지금 당분간은 외국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주도주는 2차전지나 이런 것들 반도체랑 2차전지가 계속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코인 이거가 혹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까? 뭐 게임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오늘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게 조금 길게 봐야 될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코인 시장 그거? 네. 그 FTX가 뭐 바이낸스에서 인수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 전에는 시장에 영향을 별로 안 줬었거든요. 뭐 코인 시장에서는 코인판 리먼브라더 사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되면서 사실 가상화폐가 무너지면 주식과 이제 다른 이제 금융 상품이긴 하지만 완전 분절되어 있다라고 볼 순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관련 종목들도 많이 있고 관련 종목도 있고 가상화폐 하는 사람이 주식을 안 할까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식 빼서 가상화폐 더 산다고? 왜냐하면 이게 급락을 해버리면 뭐 그냥 자기 돈만 했으면 괜찮지만 레버리지를 일으킨 사람들은 반대매매나 그런 것들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주식 팔아야죠. 과거에 그런 경험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 이제 주식이 함께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올라갈 때 그때 생각해 보시면 가상화폐랑 막 테슬라 주가랑 엄청 연동돼서 올라갔었어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 보면 비트코인이 전저점 이탈하면서 이상한 이제 일들이 벌어진 게 요게 아 이게 3일치 나스닥 주가거든요. 나스닥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테슬라 비트코인이 급락하니까 테슬라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 비트코인 갖고 있나? 비트코인도 갖고 있고 네, 예전에 갖고 뭐 있죠. 비트코인으로 차 살 수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가상화폐가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자금이 좀 유출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연동되어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을 뭐 지금 뭐 성장주라든지 우리 게임주들도 이런 가상화폐와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뭐 NFT나 뭐 코인 발행한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장기적으로는 조금 가상화폐 시장을 잘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잘 나오면서 쇼커버 이렇게 하면서 기술주들이 다 급등을 했는데 네. 중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업종이라든지 게임 업종이라든지 암호화폐 관련된 뭐 암호화폐 시장 뭐 거래소 상장된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가상화폐 시장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공부한다고까지는 아니고 가상화폐 조금 들어간 건 알고 계시죠? 코인. 아, 공부하러 들어간 건 아니잖아. 먹으려고 들어간 거지. 뭐 그렇죠. 솔직히 합시다. 네. 아니 그 비중이 크진 않은데 어제 한번 또 확인해 봤습니다. 몇 퍼센트? 합치면 73인가 그랬고. 오, 양호하네. 73이요? 네, 그리고 73% 수익? 아이고 참, 그 말을 그렇게 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기본 디폴트 값입니다. 아, 73. 네, 그래서 뭐 80몇 뭐 이런 친구들 이제 있고요. 디센트럴 어쩌고 하고 저. 거래는 된다는 얘기네. 응? 거래는 되고 있다는 얘기야. 73%면 얼마큼 올라야 본전되는 거 그 계산 가능하세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거 코인은 본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배 올라야 됩니다. 네. 아 모르실까봐.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네 배 올라야 되니까 400%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오름 된다는 겁니다. 아. 네? 더블 두 번씩. 자, 그 계산들을 다 여러분이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는 네. 문과 나와서 그만. 그런 거를 막 계산하고 다니는구나. 아, 그럼 왜 계산해? 야, 이거 더블씩 두 번만 먹으면 되는데. 네,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자, 다음 주 일정 살짝 살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는 이제 실물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거의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오느냐 언제 오느냐 여기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어저께까지 보고서들 막 읽어보면 내년 1분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렸고 그 올린 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내년 1분기. 뭐 지금 뭐 채권 시장에 돈이 말랐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조금은 버틸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유동성 위기나 이런 걸로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물 지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5일 날 실물 지표 뭐 관공업 생산 소매 판매 발표되는데 소매 판매 전망치가 0.9%예요. 지난달 2.5%였는데 네. 지금 중국은 지금 소비는 완전히 죽어 있는 것 같고 실물 지표도 뭐 관공 생산이나 이런 것도 전월달에 6.3%에서 지금 5.2%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은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유로존은 지금 3분기 GDP 성장률 15일날 발표하는데 4%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2.1%였는데 의외로 이런 쪽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유럽의 GDP 성장률이 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네.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도 우리 시장은 좀 좋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뭐 다음 주 생산자 물가 발표가 있는데 8.4%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월 8.5%였는데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봐도 좀 더 낮게 봐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중국이 이번 달에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네. 그게 아마 미국의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금 더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도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다음에 19일 날 기존 주택 판매가 있는데 집값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지금 핵심이 집값과 신차 가격이거든요. 네. 코어 CPI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게 자동차와 주택 가격이니까 이걸 좀 보셔야 되고요. 뭐 사실 다음 달 고용 지표랑 물가 지표 나올 때까지는 좀 랠리가 연장된다라고 보고 시장 대응하셔도 분위기는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군고구마 랠리 한번 갑니까? 군고구마 랠리, 아, 붕어빵. 겨울이면 또 붕어빵 랠리. 아 뭐든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겨울에 뭐 좀 단풍 랠리 이제 끝났다면서요. 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약간 좀 자제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젠 달려야죠. 어? 네. 이젠 예. 이젠 갑니다. 예, 호빵 랠리. 네. 클로징 배라고 저녁 방송 분위기가 이런 거구나. 어? 즐겁지 않습니까? 예. 아 기대됩니다. 자, 그럼 우리 박재영 차장님은 이따 저녁 오후에 오늘 하시죠? 그럼요. 네, 3시 반에. 오늘 대단한 분이 나오십니다. 3시 누구? 반에. 네. 누구? 아, 그럼 비밀이 와서 보셔야죠. 아, 그 얘기해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금요 초대석 진짜 대단한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3시 반에 꼭 좀. 어, 이따 나 나가는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 박재현 사장님은 3시 반 클로징 벨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혁 부장님 모시러 갑니다. 저희 3프로 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 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 TV를 검색해 주세요.